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400년 서울의 역사가 압축돼 있는 창덕궁합 일대. 하지만 공간적으로 단절된 데다 주변에 비해 낙후돼 정체성이 약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창덕궁합 일대에 대한 역사 인문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400년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도성 한복판의 명성을 되찾고 숨어있는 역사와 이야기가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 기반이자 주민의 먹고 살거리가 되는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창덕궁합 일대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4개의 길로 나누고 길의 특성에 따라 재생을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왕이 행차할 때 백성과 소통하는 길이었던 도남문로는 점차 보행 전용 거리로 바뀝니다. 역사 콘텐츠를 살려 개별 점포를 지원하고 도남문 국악당에 이어 민요박물관과 한옥체험관 등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3.1대로는 3.1운동 기념 대표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특히 탑골공원을 비롯한 3.1운동 관련 주요 장소를 복원하고 역사탐방로를 발굴하는 등 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일대 재생을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익선동에서 낙원상가를 잇는 지역은 궁궐에 있던 기녀들이 저자로 나와 일반인들에게 궁중문화를 알린 특성을 살려 현재 익선동 한옥마을의 신흥문화를 지원하고 낙원상가 일대가 부활할 수 있도록 음악거리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묘를 둘러싸고 형성돼 있는 서순락길은 귀금속 산업을 기반으로 한 공예창작거리로 조성됩니다. 한옥을 리모델링해 한옥공방 특화거리를 만드는 한편 주얼리 비즈니스 센터도 추가 개관해 서순락길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계획 단계부터 실행평가까지 주민 참여를 통해 진행하고 자세한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